안녕하세요. 신작가입니다. 지금 산에 왔는데 산에 배가 있네요. 산 위에. 이거 뭐 노아의 방주도 아니고. 이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요거 가지고 또뭐 다른 해석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? 아,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걸 가지고 그냥 다 갖다 붙이고 그래서 네. 배가 있습니다. 산 위에. 배가 있고 이거 홋카이도인데 홋카이도 왜 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다른 일본 지역에는 없는데 홋카이도 도로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. 홋카이도 도로에만 있는 게 여기에 보시면은 저 위에 빨간 화살표가 자그맣게 보이죠. 좀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로에 홋카이도는 어딜 가나 도로에 이런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안 보이냐? 요거 도로에 빨간 화살표. 이게 뭘까요? 저는 요거 보고 진짜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어요. 도대체 이게 빨간 화살표가 뭘까? 도로를 따라서 이런 빨간 화살표들이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, 아, 힘들어. 알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알게 됐는데, 요것도 보자마자 눈치를 채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굉장히 좀 눈치가 빠르고, 머리 회전이 빠르고, IQ가 높은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요 빨간 표가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. 요거 빨간 거. 여기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. 그래서 눈이 오면은 이 인도하고 도로하고 구분이 안 가요.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도로다. 요 빨간 거, 여기까지가 도로다.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눈 때문에 도로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면은 인도를 밟거나 옆으로 빠져버리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전국적이 아니죠. 홋카이도 전체 도로마다 요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요거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요 이렇게 빨간 거 홋카이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홋카이도 여행하실 때 요거 보시면은 아, 눈 때문에 요거 설치했구나 라는 거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게 도로를 따라서 쭉 있습니다. 집에 가야 되겠네요. 아, 바람도 불고 지금 7월인데 추워 죽겠습니다, 지금. 날씨가 지금 20도 이상을 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바람도 세게 불고 춥고 이제 걸어서 집에 가야 되겠네요.